남성의한세명 어, 중에 한 명은 암으로 돌아가시고요, 남성의 두명 중에 한 명은 암으로 돌아가신다는 그런 어, 보고와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암환자들이 이 풀을 통해서요 희망을 갖고 또 함께 극복하는 기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암환자가 많지만 암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러면 대개는 어, 약물 치료, 수술. 방사선 이게 주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수술을 한, 한 10여 년 이상 하, 하다가 어, 통합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전 세계 유일한 어, 의사 올시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나? 놀라운 거예요. 놀랄 때는 우와 하는 사람이 안 걸려요. 근데 뒤에 앉아 가지고 벨크 다행이 이러면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laughs>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암에 극복하려면 첫째는 가정에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 직장이 행복하고 그 다음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암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은 어, 환자가 혼자서 극복을 못해요. 의사와 또 보호자와 또 도와주는 모든 성끼리 합력해서는 이루는 구조를 만들 때자 그걸 보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한 2개월 삽니다, 1개월 삽니다 얼마 안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6년, 7년, 8년, 9년째 살아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암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암을 영어로 canc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바꾸어서 cancer, 하나님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만들면 암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암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대한 관점을 생각할 때이 건강은 몸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관리하는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많은 이 상황 구조 가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어, 수술에 어떤 기쁨이라든지또 항암제라든지 페이퍼즉 논문도 많이 나오지만 암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왜암 환자가 많아지는지 보고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나가 겠는데 남성은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암 또 이렇게 이런 순으로 이제 폐암, 간암 이런 순으로 많은데 여성들은 갑상선암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유방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암이 제일 많아요. 짜게 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대장암이 5위에서 2위로 올라왔습니다 어, 서구화된 습관, 식사 습관의 어떤 변화 때문에 어, 그런 고기 종류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제 대장암이 많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회식 문화가 전부 고기를 먹어요. 탄 고기를 먹고 그다음 스트레스 받고 술, 담배 어, 소비량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추워서 보드카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요 유흥으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나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죠 또 운동 부족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고되게 살아가는 어떤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암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어, 암이라는 글자에 보면 입구자가 세 개고 매산자가 있어요 저는 암이 뭐냐 그러면 어, 첫째는 그러니까 이, 이, 이 입구자가 세 개가 있는데 평소에 잘못 사용한 입이 산처럼 많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 병이 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먹는 입입니다 과음, 과식, 폭음, 폭식, 술, 담배, 너무 탄 거, 묘운 거, 저인 거, 싱거, 짠거 이런 거 드시니까 암이 많이 생겨요. 두 번째는 암은 274 종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발톱, 치아 외에는 암이 다 생깁니다. 어떤 분은 또 심장에 암이 안 생긴다 그러는데 저는 심장에 생긴 암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암은 그렇게 많은데요. 5년 내지 한 7년 전후에 극도의 스트레스 받은 귀향력들이 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암은 스트레스의 한 시민성 질환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스트레스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소송이 전개됐거나, 누구와 이렇게 원수를 맺었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또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괴롭혔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 그런 사연이 있는데, 사연은 작동되는 병인데, 어, 그렇게 되면 우리 입이 바뀌어요. 축복의 입이 돼야 되는데 감사와 은혜와 찬송과 이런 입이 돼야 되는데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성분 저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적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적자 생존입니다. 적는자가 생존합니다. 자 근데 입, 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러면 기쁨 감사 은혜 찬송 사랑 축복 희망 소망 좋습니다 낫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내 탓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례합니다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미... 나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5천 개 내지 만개 암세포가 발생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70조 내지 100조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암을 안 생기게 해도 암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실망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한 뜻이라고 는 그렇게 뜻대로 못살때 암이 걸린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초로 암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시다. 이런 표는 놀란, 놀라, 놀란 거예요. 놀랐던 어떻게 리액션하라고? 을 우와! 이러면 안한 거예요. 또 제초에 눈물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 아주 유병호시다. 그러니까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가랑비면 눈물은 소랑비입니다. 우레할 때 울자는 결국은 다른 장기와 눈물을 흘립니다. 예, 저희 병원에 암환자가 오면 제가 이제 다 설명해드립니다. 대기는 한두세 어, 시간 기다려서 2, 3분 진료합니다. 뭔가를 교수한테 물어보려고 러면 간호사가 끌어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설명에 해서 끌려 나가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제 시원해졌습니까? 그러면 시원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저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럼 제가 웃깁니다. 웃기면 조금 웃었네요. <laughs>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에스시네요 이래요. <laughs> 어떻게 <어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웃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에로 복장하고 이렇게 탁 나타나면 폭설를 떠트리죠. 그러난 다음에 제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안아 보세요. 그럼 우리 그런 거안했지 오래 됩니다. 그래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어깨를 어깨를 그냥 부딪히고 있어요. 팔이라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고 부인을 안으시라 그런 뜻이죠. 허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이이럽니다 허허 이래요. 내가 푹앉기세요 그러면 허허 이.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암 환자입니다. 여보, 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특히 저 아래쪽에서 웃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힘들다. 아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 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저를 따라왔어요. 내가 뭐힘들어 아픈 당신이 더 힘들지. 여보, 내가 빨리 나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이럽니다 안다. 이래요 어제 그이야기합니다 <laughs> 저를 따라왔어요. 지금도 당신 좋은 아내입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요. 여보, 나를 위해 기도했어. 내가 빨리 낫고 싶어요. 그럼 당신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을 다 고쳐줄 것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당신 사랑해. 이러면 다 울어요. 그리고 함께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세 번, 다섯 번, 어떨 때는 뭐 일곱, 여번 이렇게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암이 낳는 은혜와 역사와 기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은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 기도, 감사와 더불어 함께 있지 않으면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이 어, 암에 대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제일 첫에는 부정합니다,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병은 저병막돌아다니면 그럴 때 어, 환자 보호자가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쓰는 언어하고 보호자가 쓰는 언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환자가 한자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아이 어, 언어를 써야 되는데 유언을 써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사를 맞, 맞고 이렇게 강압 주출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뭐 이거 맞다가 죽겠구나. 또 다른 사람은 잘 맞는데 왜 당신은 못맞아요 이렇게 이제 보호자가 이야기하면 환자는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하, 여보, 내가 맞아도 아프겠다. 그러니까 유의 언어가 아니라 아이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런 어떤 의사 소통이 잘돼야 되는데 이렇게 암이 만약이 되었다 그러면 절전 부정하면서 내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니 그 병원에서 칠수 하겠나고 맞다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럴 때 그래 당신 나도 아닐길 바래요. 또 어느 병원 가볼까요? 그러면 두세개 병원을 전전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교수에서 제일 좋은 그래서 참 따뜻하고 좀 신뢰할만한 선생님을 교수님 만나면 거기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분노합니다. 왜 내가 걸렸을까 누구 누구 탓이다 그래서 막 누구 탓이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아 다, 다른 사람들이 걸리지않았지 않았는가 내 탓이구나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탈하다 우울해집니다. 이병 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다가 이제 수용을 하면서 잘 이겨내게 됩니다. 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어, 암을 수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일년이 지나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부정했다가 분노했다가. 또 일주일 중 타입에 또 오월에 또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일어나도 2, 3년 지나도요. 그러니까 수용하면서요 마음을 정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장조적인 치료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암이 잘 낫던,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어, 우리가 어, 암을를렸을때 어, 암은 시민성 질 진화 그랬는데 암을 불러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그런 자문사상 유산들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암에 되었을 때 어, 우리가 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부정적이라든지 내성적이라든지 꼼꼼하다든지 비판적이나 비관적이라든지 과거지향적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 스트레스를 그때그때마다 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암을 불러들여요 저희 병원에 어떤 이제 CEO가 오셨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우리 회장님과 맞는 성격을 대변하는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읽어요 내성적, 꼼꼼한, 초, 비관적, 비관적 이러더만 예, 박사님 저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더요 부인 옆에 있다 이러다 하고, 아이고 답니다 이러더라고요 <laughs> 저는 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 힘들다의 삶은 반대로 하면 암을 어, 나가는 어떤 습관은요 다들 힘냅니다 사살 반대는 뭘까요? 살자입니다 역경 반대는 경력이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impossible 암은 안됩니다 I am possible 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시면 나도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음. 이러면 이겨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으로 의지의 점을 하나 더 찍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 기적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암은 일종의 면역 질환이라 할수 있어요. 어, 면역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외부로서는 어떤 어,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게 곰팡이 같은 것을 막아내면서 우리가 이제 균을 잃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항하고 내부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을 생기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면역의 질환 면역의 관계된다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사이코뉴로 이민날올라지뭐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즉 스트레스가 되면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이코뉴로 온콜 언콜로지 그 무슨 뜻이냐 하라면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역과 암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암은 이렇게 면역이 여기 면역이 이게 암이다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면 암은 위험수 발현합니다. 근데 면역이 증가했으면 암은 절대 위험수에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면역을 증가시키는 건참 중요하다. 그니까 러 면역을 증강시키는 이제 어떤 표현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증강시키려고 그러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이렇게 잘 지내는 거. 그다음에 우리 자율신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막 분노를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우리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아드레날린 이런 게막 분비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의 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불균형적인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요 그니까 그와 같은 이제 하면 코티종 같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어, 호르몬의 이런 것들이 이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건강은 균형과 조화가 참 중요한데 <laughs> 조화를 깨뜨리게 되는,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면역을 이제 항상성 면역성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교감신경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면역성이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면이라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잔잔한 대화를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잠을 잘 주무신다든지 또 음식을 또 이렇게 기쁨으로 드신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부교감신경을 증가할 수 있는 그 면역성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laughs>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는가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따뜻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스러운가정으로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대화하고요. 그 다음에 나눔앙 참중입니다. 저도 어, 필리핀 어려서 선교를 27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 4살 되면 데리고 다녔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눔을 실천하니까 그게 건강할 때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잔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요. 이 그다음에 이제 사회민주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을 본다 하더라도 누가 누가 뭐 잘못했대요, 뭐 그런 이상한 기사가 나도 그기서 대해서 있지 않습니 아, 이번 참 힘들겠다. 참 이렇게 참 빨리 해결돼야 돼. 이런 마음은 좋은데 막그걸가지고 욕해요. 이러면 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입술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 죄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이제 이렇게 발현한다는 것은 이제 중요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죠? 우리가 어떤 생활의 어, 어떤 신문을 본다든 방송을 들어서 어떤 그런 어, 좀 조, 나쁜 그런 소식도 우리 안에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어 이렇게 이런 마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러분 항상 어, 암 환자들은 그럴 수는 없지 이런 말을 잘쓰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사랑과 용서가 참 중요합니다 바보들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바보처럼요. 누가 닭 때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암에 안 걸려요. 왜 때려요?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암에 걸려요. 그래서 어, 우리의 몸은 육체로만 되지 않습니다. 어, 정신과 마음과 또한 영혼과 관계의 삶이 되어있습니다. 이 암은 사실 여기에서 영혼이나 어, 마음이나 관계의 문제가 이게 우리 병소가 육체로 옮겨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열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추출, 방사선이 기본적인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함께하면서잘 드셔야 되고요. 그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한 책을 제가 여섯 권 썼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면 면역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면역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면역 치료를 하시게 되면 어,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잘 견뎌요. 그희병원온 사람들은 전부 행복하게 잘 견뎌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본과 삼사의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는데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어, 교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 잘 견딥니까? 면역 치료를 하면 면역 활성화 되니까 잘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웃고 울고 또 생활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또 우리가 이제 식이 식사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잠도 잘 자고요. 또 취미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또 어~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예배 전송 이게 참 뭐~ 이게 어~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어, 암을 낫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의 연수가 70이 강건한 80인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그와 같은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술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만능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이렇게. 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해암 환자들에게 또 잠을 잘 주무신다든지, 또 운동을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결과들이 암이 정말 낫고 이렇게 좀 이겨내는 그런 기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심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3H로 그죠? 건강한 장조여신 같아요. 그러니까 홀리니스 그렇게야 우리가 잘낫습니다 아무를 독하게 치료한 사람이있습니다 아, 여러분 절대 그래서 안 되고 착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리니스 그룩하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피니스 행복하게. 그다음에 하모니. 다른 사람이 인정하면요. 조화로운 삶을 삽니다. 싱크와 센크는 오운이 같습니다. 깊게 싱킹하면 센크. 감사할게 너무 많습니다. 환자는 영어로 페이션트 그럽니다. 인내는 페이션스입니다. 환자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몸이 면역이항상성이 활성화 되어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암에서 이렇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암에 있는 분들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